지난 밤사이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다행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아스팔트에 금이 가고 22m 도로 구간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부산 괴정동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부근 도로에서 깊이 50cm가량의 집안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한방향 차선이 부분 통제됐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집안 침하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절개지 방향으로 침하가 진행돼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해빙기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많은 비가 스며들어 도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공터였는데 어제 조금 비로 와갖고요. 이것이 지반 침하가 일어났고요. 오늘 아침 7시쯤 부산 주례동에서도 3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에 부산 도시철도 금곡역 부근에서는 가로수 4그루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비에 부산 수영강 등지에는 쓰레기 더미가 떠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